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혼돈의 상아탑 1네임드 칼테이아입니다. 식물형 보스이며 화속성의 취약입니다. 부메랑 날리기. 랜덤한 대상 전량에 다수의 부메랑을 날립니다. 머리에 근접해서 피격시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칼테이아가 앞으로 점프 주변에 꽃봉오리를 소환해 터트리는데 칼테이아가 착지할 때도 데미지가 들어오니 착지 후 바로 붙어주시면 됩니다. 카운터! 선모션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칼테이아가 순간이동 후 X자 방향으로 분신을 소환합니다. 카운터 모션이 보인다면 바로 카운터를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박 패턴입니다. 보스의 발밑에 아무 문양이 없다면 안쪽이 안전, 발밑에 꽃 문양이 생성이 되면 바깥쪽이 안전입니다. 꽃향기 패턴입니다. 보스가 빙글돌며 손짓을 할 때 보스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혹이 걸리고 캐릭터가 보스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칼테이아는 수면가루를 내뿜는데 매혹이 풀린 직후 스페이스바로 바로 빠져나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85줄이 되면 중앙으로 순간 이동 후 무력화를 시전합니다. 그와 동시에 보스는 초록 씨앗과 보라 씨앗을 뿜어내는데 초록색 씨앗은 먹으면 무력화가 증가가 되며 보라색 씨앗은 초록 씨앗의 중첩수를 감소시킵니다. 초록색 씨앗을 먹고 무력화를 진행하면 되고 그와 동시에 맵에 다수의 줄기가 지나다니니 안전지대 포지셔닝 후 무력해주면 좋겠습니다. 맵의 외곽으로 순간 이동 후 외곽을 빠른 속도로 돌진을 하고 중앙으로 와 반사 데미지를 주는 줄기로 몸을 휘감습니다. 이는 약 45초간 진행이 되며 동시에 주변에 보라색 분진 구슬과 노란색 분진 구슬이 생성이 됩니다. 방향 상관없이 분진 구슬을 때리게 되면 칼테이아에게 흡수가 되며 노란색 분진 구슬은 일정 시간 뒤에 넓은 범위로 수면가루를 퍼뜨리며 터집니다. 보라 구슬을 칼테이아가 15개 먹게 되면 분진이라는 디버프가 걸리며 방어태세 버프가 사라진 뒤 화염병이나 화속성 스킬을 던져주면 칼테이아가 약화가 됩니다. 노란 구슬은 해당 패턴 진행감 머리 위에 징표가 뜬 사람이 징표를 따라오는 줄기가 노란 구슬을 깨도록 유도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외곽에 있는 식충 식물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만약에 이를 놓쳐 누군가 수면에 걸린다면 성스러운 폭탄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네임드 라카이서스입니다. 라카이서스는 큰 몸집에 걸맞게 공격 범위도 상당히 큽니다. 라카이서스는 정비소 앞에서 구속구라는 특별한 전용 배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공략의 코어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라카이서스는 시작 시 기본 강화 버프를 2개 가지고 있으며 일정 시간마다 몸의 일부가 강화되는 버프를 추가로 얻는데 이 버프가 오중첩이 되게 되면 전멸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 버프를 주기적으로 지워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구속구입니다. 라카이서스에게 구속구를 2번 성공하게 되면 V파괴가 진행되며 강화가 이중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구속은 한 번에 2개를 맞출 필요 없이 나눠서 맞춰도 됩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라카이서스는 일정 시간 동안 구속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각심이라는 버프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구속구를 하나 맞춰놓으면 라카이서스가 이 구속구를 풀기 위해 20초마다 몸부림을 치는데 이때마다 구속구 무력화가 진행됩니다. 구속구의 용도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 구속구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경각심 전에 구속구 타이밍은 대충 던져도 맞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 첫 경각심 이후 백스텝 패턴이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괜찮았던 방법은 영상과 같이 한 명이 구속구를 던져 라카이서스 점프를 유도 후 착지 자리에 두 명이 구속구를 던지면 높은 확률로 쉽게 구속이 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라카이서스의 피로 인한 디버프 팁입니다. 라카이서스는 주기적으로 네 방향으로 라카이서스의 피라는 버프 구슬을 분출합니다. 이 구슬은 다시 라카이서스에게 닿게 되면 보스가 피를 회복하기 때문에 유저가 먹어줘야 되는데 쿨타임 감소 같은 큰 효과를 15초간 부여를 합니다. 문제는 이 버프가 있을 때 라카이서스한테 피격을 당하면 피가 10%가 될 때까지 캐릭터의 몸 안에서 구슬이 분출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팁은 그냥 체력이 10%가 될 때까지 구슬과 물약을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전에 물약을 먹게 되면 계속 피가 빠지거든. 물론 피가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보스 공격을 피하셔야겠죠? 그 보스 공격은 어떻게 피하냐? 패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후 긁기입니다. 앞으로 살짝 전진 후 한쪽 손으로 뒤를 긁습니다. 오른손 혹은 왼손이지만 뒤쪽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진 시 후방에서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점프입니다. 보스가 점프를 한 후 주변에 도넛 모양의 광범위한 장판형 공격을 시전합니다. 보스가 점프를 했다면 빠르게 접근해주세요.
뒤후리기입니다. 보스가 한 손을 크게 드는 모션으로 시작을 하고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며 머리 쪽 및 손을 들지 않은 쪽이 안전입니다. 전방 카운터입니다. 보스가 꼬리를 감으며 시작됩니다. 이는 후리기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에 머리 쪽에 위치한 사람이 카운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전진 카운터입니다. 보스가 뒤로 주춤하면서 시작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며 첫 돌진에 카운터를 실패했다면 돌아오는 돌진에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꼬리치기입니다. 후방 270도가량을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꼬리를 한쪽으로 크게 돌리는 모션으로 시작하며 머리가 안전입니다. 꼬리를 크게 치켜둔 후 내려치기를 시정합니다. 전진 브레스를 쏘면서 전진합니다. 이후 지나간 자리에는 폭발이 일어나니 바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전방 크게 후리기입니다. 보스가 제자리에서 발굴기를 한 후 약 2초 뒤에 앞으로 크게 휩쓸기를 시전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장판은 상당히 위협적이니 보스가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다면 재빨리 거리를 이격해주세요. 백스텝 브레스입니다. 낮게 제자리 점프 후 뒤로 백스텝하며 전방에 브레스를 시전합니다. 이후 유저들이 있는 자리에 용암이 2회 분출됩니다. 대형 장판 공격입니다. 보스가 크게 도약 자세를 취하면서 돌진 후 공중으로 뜹니다. 이 도약 자세는 상당히 짧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공중에서 장판 공격을 2회 시전하며 착지합니다. 보스의 체력이 95줄, 약 95줄이 되면 중앙으로 이동하며 곱 3 플러스 1 부근에 쫄을 3마리를 소환을 합니다.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할 때 보스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보스 주식, 눈알 2개짜리가 부여가 되며 보스는 이 사람을 향해 쫄이 죽을 때까지 브레스를 쏩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지거나 빙글빙글 돌아주시면 됩니다. 보스가 소환하는 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마리며 그 중에 2마리는 카운터를 성공해야 되며 그중 카운터가 아닌 1마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시를 걸고 그 주시 대상자를 향해 브레스를 시전하려고 합니다. 그 브레스 범위에 주시 대상자가 닿게 되면 전멸이기 때문에 주시 대상자는 빙글빙글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운터를 친 나머지 유저 2명은 브레스를 쏘려고 하는 남은 쫄 1마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보스 주변에 라카이서스의 피도 드랍이 되기 때문에 먹고 열심히 딜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시 대상자가 아니라면 쫄의 브레스 범위에 들어가도 됩니다. 보스의 체력이 약 32줄이 되면 근처 벽을 타고 올라가며 전범위 공격을 합니다. 이때 맵 중앙이 안전하며 보스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 범위 공격을 한 번 더 피해줘야 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브레스까지 복원한 후 보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구슬을 피하면서 보스에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보스와 가장 가까운 쪽은 구슬이 생성되는 곳이므로 구슬이 생성되는 타이밍을 확인 후 빠르게 이동기로 접근해서 무력을 해줘야 됩니다. 무력 성공 후에는 외곽의 장판형 공격이 바로 시전되기 때문에 재빨리 맵의 중앙으로 피해주셔야 됩니다. 이후 광폭화된 보스는 주시 대상자에게 점프를 하며 옵니다. 이때 주시자 밑에 미리 구속구를 깔아놓고 이후에 이어지는 돌진형 공격을 캔슬시키면 프리딜 구간이 생기고 딜을 넣어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첫 점프에 구속구를 실패한다면 보스는 2에서 3회 돌진형 공격을 한 뒤 멈춰 외곽에서 브레스를 시전하고 다시 주시자에게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했을 때 구속구 타이밍이며 착지 예상 자리에 미리 구속구를 깔아놓는 게 주안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경로라는 버프로 인해서 받는 데미지가 올라가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로 버프는 유저가 주는 데미지도 올라갑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 정보는 댓글로 쪽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